네, 요즘 딱따구리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연중 딱따구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목 우거진 천년고찰의 주변 숲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선 천년고찰 전남 해남 대응사 입구 길목입니다. 10m 높이의 가지 위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검은색 날갯깃에 일정한 흰 반점이 특징인 오색 딱따구리 암컷으로 동면 중인 벌레를 잡아먹는 겁니다. 탁탁 때리기 때문에 그 올라다 보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저렇게 좋아도 그 딱따구리 머리 안 아플까 안 울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세게 때리더라고요. 보통 봄철에 둥지를 파고 산란을 한 뒤 지내다 가을이면 동남아시아 등지로 떠나지만 이곳 딱따구리들은 텃세가 됐습니다. 졸참과 굴참, 신갈나무 등 낙엽, 화렵 수림이 울창하고 경내라 훼손이 안 되는 데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계절 최적의 서식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그 조림 그 상태가 아주 그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는 거죠. 아열대 기후대로 지금 거의 바뀌었잖아요. 남녀가 그러니까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전남 해남 대응사 일원에서 확인된 조류는 딱따구리와 붉은머리 오목눈이 등 쉬운 5종에 이릅니다. 딱따구리만 연중 내내 5종 이상 확인되면서 생태계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